동.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개 물렸네? 자, 일단 순서랑 말씀드릴게요. 아씨, 8명이라 너무 많네. 적어야 될게. 이렇게고요. 아, 그래요? 우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밑에 순서도 바꿔드릴게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냐? 자, 바티골님. 그리고 두케씨가 2등이야? 아, 진짜 저요? 어떡하려 그래, 두께씨. 그렇게 후하게 잡아주네. 손기술쌤이. 손기술. 그리고. 독불장군님이랑 한 끗 차이네. 그리고. 아이고. 이걸로 써, 헷갈리게. 그리고 전투고수님 다음에 덜덜이, 다음에 에디덕스. 에디덕스님도 21점. 와, 하점자가 많이 이기고 있네. 확실히 핸디를 후하게 받으면 이런 게 좋아. 자, 유레카 신영이에요. 유레카 신영 대대입니다. 네, 오늘 손께서 선생님 오셨어요. 유레카 신영입니다. 아, 오픈브리진 하는 이유는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면을 따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네, 무건님 어서오세요. 아, 위에서 보니까 민테이블 같긴 하네요, 저도. 준영님, 말씀 고마운데, 그런 말 하면 책임당해요. 하점자 핸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두께씨가 20점에 21점 내가 알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호하게 주는 거예요. 어? 일산 대회에서? 아, 죄송합니다. 아니, 시합 나간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억이. 아, 방 들어오니까 덥네, 또. 아, 손이 시리기 시작했어요. 큰일입니다. 겨울 때 되면은 저같이 수족냉증 걸린 사람들 엄청 고생하겠네. 아, 진짜로. 아이. 아, 그래요? 아유. 오셔가지고, 팬가입 하시고 제 카톡 문의 주세요. 아, 일산 당구장 그 시합 때 갔었는데요. 일산 DS도 가보고 JS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저기 저 3컬러도 가보고요. 유스퍼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 식구들 잘 계시나요? 10개 감사해요. 알다 준다는 말은 두께씨가 1점짜리를 하나 치면은 이 20점, 20점, 21점한테 두 알씩 주는 거예요. 두 알씩. 원래는 하나씩 줘야 되는데. 예, 진짜 저 되게 심해요. 밤에 막 발 시려운데 양말 신으면은 땀은 나고. 땀나서 더 추워, 또. 저 푸사 저거, 두께씨. 아, 오크님 안녕하세요. 저 남양주 SM도 자주 갔었죠. 아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쳐야 돼요. 종원님 말씀대로. 사진, 천천히 또 나중에 또 바꾸고 할게요.
두께씨가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저 가면 쓰고. 근데 저거를 저도 썼었거든요. 예전에 저희 초창기 때. 아 이거 있잖아. 아씨, 제가 와 진짜 옛날 생각난다. 아 우리 초창기 했을 때. 아 내가 이래갖고 코딱지라고 하네. 코딱지라고. 아 할로윈이니까 이해해주세요. 아 내가 한참 이랬어갖고 이렇게 하고 평평평 이렇게 날렸는데 코딱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뭐라 그랬을까. 죽인 경고. 아 부추를 많이 먹어야 돼요? 아 두께씨 핸디가 많이 높죠. 근데 이런 날에도 고정 BJ이기 때문에 두께씨가 껴야 돼요. 제가 깰 순 없고. 아 다른 날이면 죽통 날라. 그럼요.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우리 두께씨가 써야 돼요. 아 재밌었다. BJ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두께씨 껴야 돼요. 아 부엉이. 아 자 이제 덜덜이 친다. 아 팔 때문에 미치겠어. 올리기가 힘들어. 보입니까? 혹시 보여요? 미치겠어요. 이제 팔이 올리면 너무 아파 지금. 알통이. 이놈의 새끼. 육성을 들린다. 고정 BJ가 왜 껴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음. 그렇게 고정 BJ가 안 끼면은 이거는 물론 컨셉이기도 컨셉이었는데 고정 BJ가 껴야 우리 회사 돈 지킬 거 아닙니까 최비호님. 그러게요. 뽕쟁이. 아 저희 형. 아, 뻥쟁이가 무슨 말이야. 형 그런 말 하면 안 돼. 예, 멍 많이 들었어요. 아 멍이 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 엘보 털리셨네. 다행이야. 저는 오른손잡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좁혀야 되는데 좁히면 이 알통이 되게 아파요. 지금 멍이 알통까지 올라왔죠 지금. 원래 여기까지 했었는데 점점 올라와요. 아 헌혈 잘못해서 그래요. 네 제왕님 어서오세요. 네, 아 어제 진짜 저는 퇴학일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꼬미공도 못 치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또 결대로 쳐야 될 공들이 또 잘 맞아주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즈니스 관계예요 다들. 그냥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말 그대로 누가 사장 아니고 그냥 서로 두께씨 나도 그거 많이 느꼈어요 진짜. 왼팔에 솔직히 힘을 많이 안 주는데 어제 같은 경우 단점이 이거를 왼팔에 힘을 안 주게 되면 제 브릿지가 힘이 또 안 들어가더라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알겠어요. 연습해 볼게요 두께씨. 난 두께씨가 얘기해 주는 설명은 아주 이해가 가서 좋아. 근데 안 되니까 꼬미도 안 되지. 학구레질 치는데 세상에 내 오른팔 빠따가 있는데 앵꼬가 나더라고요. 아 계란 쓰리가라 막판에 크긴 컸어요. 그게 뭐 아니면 도였거든요. 공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제 공이 여기 어디였다? 아 여기 있었나? 그래갖고 이걸 이렇게 빵 쳐가지고 이게 맞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았나? 아무튼간 개뽀르고. 꼬미는 스핀샷이라고 하죠. 맥시멈 이빨 주고. 누나 꼬미 어떻게 치는 거냐고? 직접 와 알려줄게 누나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자기야. 예를 들어서 아 여기 공 있잖아. 맥시멈 이게 당점 그 기준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무당 중단 그리고 맥시멈. 저는 맥시멈을 주고 쳐요 꼬미. 그러니까 공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이쪽 아니면 이쪽. 저는 당점을 이렇게 정해요. 야 뭐 아직 누나랑 안 쳐봤지? 이놈의 새끼. 알았어. 너 내가 도전 한번 낼게 자기야. 아, 내가 칠라 그랬는데 기회가 없었어. 이놈의 새끼. 게임으로 내가 한번 떼찌떼찌 해줘야겠네. 너가 죽방을 잘 치니까 내가 게임으로 떼찌떼찌 해줄게. 뭐야 이거.
얍! 하, 여기 먹칠까요? 아, 내가 방토리한테 한 번, 아, 맞다, 한번 졌었구나. 맞다, 맞다. 아, 내가 다시 복수할게. 아, 저는 동생,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한텐 자기라고 잘 해요. 아이고, 우리 두께씨. 내가 다시 복수전 신청하겠다. 아니, 다비치님. 아니, 어디서 그래요? 어? 내가 짜다고? 네, 여기는 서울 구장입니다, 영희. 아니, 다비치님 계시는 구장이 어디예요? 누가 그래요? 제가 짜다고. 뭐야, 지마 조용히 해요. 아니, 매니저 오빠가 이렇게. 아, 뒤통수를 치네. 자, 지금은 독불장군님. 아니, 그냥 막, 아니. 아, 꾸미님, 아니, 매니저 형. 아, 나 진짜 이 형들 왜 이래? 신림동? 어? 누구지? 아, 신림동 누가 그랬지? 자, 오마워 시쳤나요? 이야? 야, 진짜. 아니, 40살 먹은 삼촌은 오빠는 동생이 안 되지요. 야, 그렇지. 근데 신림동 한번 가야겠네. 그렇죠. BJ 채팅 바로바로 떠요. 야, 유튜브가 조금 늦더라고요. 그리고 트위치도 바로바로 뜨고. 저는 하우스앤 20점입니다. 아니, 쳐보지도 않는데 뭘 쳐발려. 놀러 오세요. 저는 아무나 하고 다 칩니다. 홀이에요. 빠꾸 없어요. 자, 카톡 문의 주시고, 펜가입, 아프리카 오셔 펜가입 되신 분 한해서. 아, 근데 저 정말 안 짜요. 저 지금, 여기 빌리존에 있는 제 에버, 평균 에버는요, 0. 떨어졌어요. 0.45예요. 0.45. 아이고, 준게 재밌어요. 고마워요. 아이고, 남양주 SM이라니, 여러분들.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다비치님. 아프리카 오셔서 팬가입 한번 하시고, 아니, 넘어오세요. 아, 나 정말. 아, 진짜. 네, 극현님, 어서와요. 아, 저. 아, 지금도 칠수 있어요. 너무. 야, 밤토라. 큐스코는 0.3이야? 큐스코는 좀 짜. 이기신 칩수만큼 저희가 2,000원으로 후원하는 후원제예요. 아, 그렇지. 저러다가 진짜 자격 보내는 거 아니야? 지금 다비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냈어, 다비치님이. 그래갖고, 저가 다비치예요. 이러는데, 30점 쳐. 35점 쳐. 아하. 아, 그래요? 민님? 촤. 이런 우연이. 쪼갱형님 두 손가락으로. 아, 저, 의욕 만땅이냐. 중대 15개 정도 치는데 대대 한 번도 안 쳐봤네. 얼마나 두고 쳐야 하나요? 중대를 그러면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치고 나시면은 그냥 그때 대대 입문하세요. 예, 형장님. 저랑 치실 분들은 미리 어디로 가면 아가씨하고, 예, 카톡 문의 주시고요. 카톡 문의.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유튜브에서 아프리카로 넘어오시고 팬가입 해주셔야 게임이 가능합니다. 카톡 문의 주세요. 게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 진짜로 망토라? 중대 15에서? 하, 이놈의 시기. 사이즈 있네? 아, 지금 이 방은 조금 덥고, 요 밖에는 춥거든요. 이거 손실어 죽겠네. 쪼갱님, 22점. 분들보다 더 힘들어요. 아, 그래요? 저 20점이 22점 분들보다 힘들어요? 아, 그만하세요, 진짜! 안 짜다니까요, 저? 한, 나 진짜. 아, 창피해. 아, 창피해 죽겠습니다, 지금. 아, 나 진짜.
저 중대 몇 얼마나 치냐? 중대 몰라요. 20개 치니까 20개 나와야 되죠? 1점 재면? 근데 4구는 250 정도 치고 바로 알다 맞췄어요. 아, 지금 시타 안튼것 같은데. 짜증나는데 이게, 제가 오묘하게 반토리가 맞는 만만 해서 대박으로 못하네. 상고는 에버 몇 치면 몇 점이에요? 대대 기준표 찾아보세요, 인호님. 대대 기준표 찾아보세요. 쪼갱님, 혀로 손맛, 손 한번 맛보세요. 아, 환희님 너무했다, 이거. 환희님 너무했어. 4구 250 정도 쳤었는데, 10년 전에. 10년 전에로, 10년 전에. 근데, 최근에 한번 안양 갔을 때 한번 아루이사님 쳐봤는데, 한 별풍선 150, 선택 아, 개띠 100은 나야 될것 풍선 같아요. 유지. 진짜 알다만 못 치겠어요. 아루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3개, 감사합니다. 33개, 아이고, 팔이야.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저풍. 목소리 성대결제 걸렸어요. 꼭 담배 펴야 목소리 일어나요? 럭키아니님 책임 한번 별풍선 갈게요. 18개 땡큐 쌉싸비우스. 네, 환희님. 아, 나 진짜 욕풍 보내시면 아루이사님 안 돼요, 별풍선 이제. 27개 쪼갱풍 땡큐 고맙습니다. 쌉싸비우스. 18개 감사합니다. 저 욕을 안 하기로 했어요. 18개 그 발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재밌었지만. 봤어, 봤어. 니장 봤어, 봤어. 아루이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밥 짜장, 짬뽕 먹었는데, 저요. 아, 해거 왔으니까 저는 채팅하러 가겠습니다. 수고했어. 예. 아, 누가 잘 치고 있나? 0.4면은 18점에서 뭐 20점 놓으시면 되죠. 계속 치시네? 송규수 선생님? 역시 약발이 먹히는군. 자, 키스 이제 앞으로 빼고, 뭐야. 당점을 오른쪽 준다는 건 따블을 치신다는 얘긴데? 얍! 인사했어요. 웬만해서는 인사 안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인사했습니다. 자, 여기서 야 기대까지를 치려고 하니 캐치가 보이죠 이거는. 그래서 아마도 오마오시를 TSC님 쳐서 이스탄불님 별풍선 18개 땡큐 쌉싸비우스. 이스탄블님 씨발기 감사합니다. 자, 얇은 두께로 학구를 아루이사님 치려고 그러죠.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루이사님 별풍선 31개 감사합니다. 아, 두께 사진 볼수록 무섭네, 무서워. 야, 맞아 있다. 와타카 펑츄레이션. 딱지요, 딱지. 길거리에서 세우면은 밤에는 안 끊을 텐데, 그래도 강남은 몰라요. 누가 신고하면 끊어요. 야, 이거 확실히 짧긴 짧으신가 보다. 야, 이거 못 치면 진짜 아깝인데. 아이고. 아, 안 맞았어.
지금 치는 밤톨 덜덜이구나. 이쪽으로 칠지, 이쪽으로 칠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오른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 키스만 안 나면 돼요. 일자구가. 너무 짧게 만들었네. 얍! 아, 맞았다. 제가 꾸려야지. 여기서 빵! 치는 겁니다. 두껍게. 아니면 얇게, 얇은 두께로 얘를 이렇게 보내고 가든가, 뚱뚱하게 치든가. 확실하게. 그렇죠. 저 지금 얇게 간 거죠. 1족구를 여기서 열로 붙여놨을 때, 내공이 간 두께로 친 거죠. 예, 안녕하세요. 자, 오마호시 짧게를 칠 건데, 여기서 이렇게. 큐홀이 나오니? 또 이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또 왼손으로 치자니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오리발을 꺼내서.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부드럽게 쳐야 됩니다. 부드럽게 안 치면은, 내 공이 일적구를 맞고 코너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그냥 툭 꺾여버려요.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이런, 부드럽게 치려면 예비 퀴즈도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부드럽게. 질이었다. 야, 봐봐. 일적구 두께가 여기 있던 게 지금 열로밖에 안 갔어. 요 정도밖에 안간 정도의 두께를 쳤기 때문에 지금 빨랐는데도 내 공이 지금 득점이 될수 있었는데 조금만 두꺼웠으면은 이거 무조건 내 공은 짧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두께를 칠 자신이 있으면 저렇게 치셔도 됩니다. 뭐 아마 랭커 1등이 어디 있어요? 아, 지렸다. 요즘에 한 500등 할래나? 진짜 안 맞아서. 자, 3점. 자, 똑같이 5 쿠션으로 치면 되겠죠. 여기 들어오는 라인 요 정도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공이 지금 1적구보다 기울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 쿠션까지만 두툼하게 딱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돼요. 당점 너무 내리면 많이 꼬부라져. 그렇게 되면 힘을 좀 빼줘야 돼. 많이 빼줘야 돼. 아, 잘친 듯. 잘 쳤다. 아우, 살짝 길것 같은데. 야, 안 맞네. 테이블이 좀 부드럽네. 광주에서, 광주에서. 아, 예, 반갑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광주에서 저랑 결승 치셨던 분은 그 2부, 3분가 2분가 치셨던 분이 올라오셔갖고 치셨는데 다 이기시고 굉장히 잘 치셨었는데 저랑 칠 때만 유독 안 맞으셔갖고 제가 이겼던 것 같아요. 자, 쓰리 가락 맞으면 들어가긴 하는데 옆. 공이 어렵죠, 이 공은. 자. 자, 이거 오모 쳐야 되는데. 뭐, 치겠냐고, 코미어가. 쳤어. 코미어가 쳤어. 야, 지렸다. 야, 저 각도에서 저 마이너스를 주고, 얇게 쳐서 꼬부라지는 거를 감안해서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야. 빵 쳐야 된다. 미어야 빵 코너까지 빵빵 이러면 조금 짧아질 수가 있어요. 다이렉트 안 맞으면 코너로 들어가서 빠질 수가 있는 조금 위험한 거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아쿠레지 치면 되겠죠, 짧게?
여기서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파이브 쿠션, 식스 쿠션. 이렇게 하트 모양이 나야 돼. 하트 모양. 이거는 길게 갈 일은 거의 없어요. 키스만 빠지면 돼요. 키스만 빠지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일자구가 내 가까운 거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 기울기도 이런 일자가 아니고 내공이 살짝 밑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천히 쳐도 충분히 레지를 돌릴 수가 있는데 레지를 쳐야 된다는 부담감에 내공을 너무 세게 치다 보니까 점프볼이 나가지고 뭐 키스 안 났으면 들어갔을 수도 있었는데 좀 저런 불필요한 힘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울기가 내 공이 더 밑에 있었기 때문에 더 내리막길이 형성이 됐잖아. 알아서 일자로 돼 있었다 그러면 약간 배팅이 들어갔어야 되고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공은 거의 짧게 갈 확률이 굉장히 큰 공인데 키스도 걸려 있어요. 얇게 치면은 야 잘 치셨다. 근데 짧죠. 지금 공은 거의 짧게 빠지기가 쉬운 공이었죠. 두께씨 뒤에서 지금 뒤에서 두 분 뒤에서 2등 하고 있네. 두께씨 자 여기 자리 몇 자리? 35자리 35자리인데 회전율을 많이 살린 35자리에요. 많이 살린 35자리. 얍, 야, 살았다. 이거 빠졌으면은 지금 진짜 또 7명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 자, 노란 공. 야, 여기를 지금, 야, 뒤에 공 이거 빨간 공 그때까지 보이면 쪼단으로 쳐야 되는 거야, 이거는. 30점 되면은. 자 여기서 이만큼 멀티감치 치고 내 공을 감겨 들어오는 느낌으로 쓰리가라가 친다는 얘기예요. 뭐야 시깎이 얇게 밀어 50. 자 손키스 선생님이 뒤에서 세 번째. 니즈야 나 안 갔다. 자, 제끼라우! 이렇게 제끼라고 하시나? 야, 안 맞아야 돼. 야, 오,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희망사장님, 안녕하세요. 자, 오마오시를 칠 수도 있고, 빵꾸를 칠 수도 있어요. 오마우시겠죠. 오마우시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가도 됩니다. 깊숙이 들어간 상태에서 회전력이 거의 무시, 거의 무시만 주는 상황에서 쳐야 되는데 지금처럼 회전을 주고 앞에를 치고 회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 갈수록 원쿠션을 깊숙이 본 다음에 내공을 이렇게 깊숙이는 들어갔지만 그 다음부터 내공이 회전력이 적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빳빳하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맞을 방수가 더 커지는 거죠. 아이고 에이스방님. 자 오마오시 제끼라우. 자 제끼는 걸 보십시오. 살발 제끼십니다. 우리 손기술 선생님은 손기술이 좋아요. 아 제끼라우. 와 빵타기 형 우승 빵타기 형. 자 이거 우라칠 수도 있고요. 이거 우라칠 수도 있고 이거 더블 칠 수도 있고 더블보다는 우라가 낫죠. 그죠 우라 치셔야죠. 덕불 장군님 에 더블 치시네.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세게 치겠죠. 하나, 둘. 아, 어렵죠, 저런 거. 두께 동생 뭐해? 게임에 신경 좀 써서 싹 쓸어봐. 응원하고 있잖아, 지금.
많은 분들이. 자, 이쪽으로 쳐야 되겠지. 이건 하고 이렇게 치고. 아, 이것도 뭘 치시는 건가요, 지금? 야. 아, 요거 학구를 치셨어야 되는데. 야, 학구가 치약점이라고 그러셨는데. 야, 그래도 저런 거 학구를 쳐 보셔야 저 학구를 치는 방법을 느낌을 아실 텐데. 자, 스리가락을 재고 있는 우리 덜덜이. 자, 같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서 3쿠션 자리 보고 있는 거죠. 들어오는 각도가 보면 똥창각이 20각도죠, 이렇게. 20각도고 내 출발점을 보는 거죠. 개가 내빵 사느님 70에서 별풍선 50. 100개 땡큐이 상태에서 쌉싸비우스 이렇게. 치우 비읍 열혈 빨간 돌멩이님 너 구독 지금 너무 길게 감사합니다. 친다. 68에서 이거 요렇게 들어가야 돼. 요렇게. 너무 길어. 그렇게 쓰면 짧은 스트로크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었어. 짧은 스트로크를 만들었어, 지금. 야, 나이스. 개가 내빵 타격. 왼손으로 칠 때마다 100개씩이요? 두 개씩 왼손 못 쓰는데? 레스트로 칠 때마다 100개씩이라고 해야 돼요. 희망 사장님, 레스트를 이용해서 칠 때마다 100개씩이라고 해야지 잘 치지? 왼손은 완전 죽어 있습니다. 레스트 미션이 더 재밌을 것 같아. 빵 쳐서, 이렇게. 아이고, 얍! 예, 복귀하셔야죠, 빵타기형. 이 초록색이 안 어울리지, 빵타기형은. 자, 오마오시. 원쿠션, 투쿠션, 여기서 쓰리쿠션, 여기 포쿠션. 더 깊숙이 들어가서 될 수도 있어요. 네, 일적구의 두께가 어떤 두께로 맞고, 어떤 모양으로 오냐에 따라서. 그렇죠, 좋습니다. 아, 안정적이다. 전부 다 레스트로 치. 야, 레스트로 치는 거 진짜 웃기겠다. 모든 공을. 더블을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공을 쳐서 내 공을 학구를 돌리는 척을 하면서 안으로 짝짝이를 태우는 거죠. 근데 당점을 많이 내린 거 보니까 안으로 더블 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그렇죠. 저렇게 왔다 갔다를 치는 거죠. 예, 나현우님 어서 오세요. 헬리오트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더블 치는데 키스를 빼고 내 공을 치기가 어렵죠, 이건. 하나, 둘. 야, 치렸다. 야, 코미어 잘 치네. 아, 레스트로 성공 시 100개, 대신 실패해도 벌칙 없다. 쪼갱 언니, 어저께 성공적이었어요. 환상적이었어요. 어저께 쪼갱이 1등 했죠. 그들만의 리그에서. 자, 리버스 한번 치자. 원 쿠션 쳐서, 여기서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리버스 치나요? 리버스 치나요? 예, 유레카 신형 맞아요. 뭐야? 뒤꺼 시끄럽게 젖었어? 아, 이거 우라칠 수도 있고, 이거 비켜치기 칠 수도 있고. 자, 우라칠라면은 지금 1적구 키스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일단 이런 거 항상 키스를 배제시키는 두께로 먼저 잡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두께를 잡았으면 거기에 맞는
당점을 찾아주시고요. 두껍게 키스를 열로 뺄 거니까 당점을 두껍게 쳐야 돼. 이런 공은 생각보다 내 공이 그러면서 밀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쳐야 돼. 한 박자 쳤다가. 그래서 어려우니까 비켜치기 치는데 이거는 맞히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으시니까 빨간 공을 비켜치기를 얇게 빠른 속도로 치셨어요. 자, 미션 들어갑니다. 미션. 자, 레스트 미션입니다. 레스트 미션 1점당 100개씩. 가자. 레스트 미션입니다. 이거를 쳐야지, 이거를. 자, 코너까지 깊숙이. 레스트는 거의 맞아야 있지. 이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되지, 뭐. 그렇지. 짬나요? 아유. 또 미션이라니까 이것도 못 친다. 평소에 잘 치다가. 예? 평소에 잘 치다가 같이 들고 간다. 아무도 못 써. 저 가져간다. 레스트를 저렇게 옆에다 두고 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진짜. 예? 레스트를 저렇게 마치 개인기처럼 자기 옆에다 놓고 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아. 자, 쓰리 우라죠? 코너보다 좀 밑에. 짧아 이러면. 그래서 회전이? 아, 살았네. 맞네. 아, 나이스. 예,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는 박찬 그분이 맞나? 맞을 수도 있고. 자, 이거 하쿠를 치십니다. 여기 빠질 데가 이렇게 많은데 하쿠를 친다는 거는 하쿠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 당자감이라고, 당자감. 아, 이것 봐. 와, 이 공을 이렇게 이런 하쿠를 진짜 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희망 25님 별풍선 50개 땡 큐 쌉쌉 유스 두께야 정신 차려라. 두 개야, 정신 차려라. 네가 두 개비냐? 아, 자, 그래, 이제 코너까지 재킷 아웃 하면 되겠죠. 회전 다 주고. 회전 다 주고 재킷 아웃. 보세요. 재킷 아웃 살벌하게 할 겁니다, 지금. 다이렉트였어. 저 다이렉트로 치는데도 재킷 아웃을 하신다. 아, 이거, 저 레즈를 왜 안 치었지? 아, 닥터박 맞으시구나. 아, 어서오세요. 찬희 씨, 오랜만이야. 아. 한번 출연해야죠, 박사님. 보여줘야죠. 또 골리앗 당구를 한번 보여줘야지, 골리앗 당구. 자, 이 공은 뭐 더블 치실려나?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부드럽게. 더블이면 부드럽게. 야, 라인 좋구요. 라인 좋구요. 여기서? 아, 독불장군님 나이스. 질이었다. 자, 여기서 여기 큐거리 안 나오는 빠꼬를 치실 수도 있고, 시깎이 치실 수도 있고, 앞에 거를 살짝 끌어서 이렇게 하꼬 치실 수가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이 두께, 요런 두께, 굉장히 얇아. 마세이 정도까지 필요하나? 살짝은 필요하겠네요. 살짝. 아주 살짝 들어야 돼요. 조금만 찍어도 많이 끌립니다, 이거. 여기서 요렇게만 갖다 놓으면 돼요. 아, 많이 끌렸어. 많이 끌렸어, 많이 끌렸어. 저건 각도가, 저거는 거의 큐를 들어도, 안 들어도 되는 각도 정도로 보이는 각도는 큐를 들때 살짝만 들어줘야 돼요. 아, 여기 우리 BJ 쪼갱이에요, BJ 쪼갱. 자, 요거. 우라레지. 못 보시나? 예, 날 잡고 출동하세요. 골리앗 당구 한번 보고 싶네. 완벽한 하드웨어. 회장님, 아, 건빵은 쪼갱 언니 바라는 금지.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저희 땡큐 당구의 회장님. 얍! 아, 저 쓰리 가락 치셨어? 그래요, 찬이 씨. 좋았다.
재밌겠다.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 3가락을 보고 있죠. 또 여기서 각도기를 재고 있어요. 들어가는 각도 20보다는 긴 요 정도. 요 정도 맞아야 돼. 여기는 좀 짧을 수 있고 요 정도. 회전자가 많이 살린 요 정도예요. 짧아 이러면 많이 짧아. 아, 그거 쳤구나. 쪼단. 자, 하고 키스 이쪽으로 빼고 내고 여기, 그렇죠. 여기 20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고 이게 또 가까운 거리에 있죠. 얇게 칠 수도 있고 두껍게 칠 수도 있는데 이런 각도는 두껍게 치면은 라스트에서 돌아 나갈까 봐 회전력을 적게 주고 때문에 짧게 빠질 수가 있어. 오히려 두껍게 치면은. 그래서 얇은 두께로 회전력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것도 위아래로. 그렇죠. 당점 좋아요 지금. 야. 근데 좀 공을 좀 너무 날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저게 그냥 여기서 저게 약간 쇼트 팔로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 쿠션까지만 딱 갖다 놓는다는 느낌으로 쳐야 되는데 공을 좀 약간 좀 배팅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야, 헬리우트 회장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주식시장 요즘에 완전 안 좋던데. 여기 우리 주식선물 타짜 형님 계시잖아요. 주식선물 타짜 형님하고 좀 상담 좀 해보세요. 얼마나 타짜시면 닉네임이 주식선물 타짜냐고. 점수는 여기 밑에 나와있죠 이렇게. 지금 치시는 분이 바티꼴님 23점, 그 다음에 두께씨 30점 이렇게 점수가 뒤에 적혀 있는 겁니다. 조단으로 두께씨 봐봐. 미션 성공하려고 키로 두 개 들고 있어. 쪼갱 다음 키에 못 치면은 저 레스트하고 개인 키로 그 줄이를 좀 틀어. 지금 줄이에다 꽂아놨네. 저 그냥 틀기만 하면 돼. 가갖고 이렇게 틀면 돼. 요번에 못치면은 줄이 트는 미션 들어갑니다. 16점 안됩니다. 17점부터 가능해요. 콜러 깊숙이 회전 다 살리면 안돼요. 어려운 거였죠. 야, 이거 레스트가 쉽지가 않아졌다. 자, 이거 레스트 쓰면 안되지. 꼭 무조건 레스트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레스트 일단은 안 쓰고 다음에 레스트 쓸 공이 왔을 때 레스트 써야지. 그 정도 되잖아요. 뭐야? 아, 컨셉이에요, 그냥. 또 하고 제끼라우 키스 이 사이로 빼고 이 공에 거의 뭐 절반 두께를 맞춰도 되죠. 절반 두께를 맞춰도 되고 당점은 여기서 3시 정도 당점을 주고. 헬리오트님 별풍선 100개 땡 큐 쌉쌉이오스 CA 성의 없네 두끼. 성의가 없네 두끼씨. 예? 두끼씨 성의 좀 보여주세요. 성의. 야, 이거 재미없다 그러신다. 희망사장님이. 자, 잭킷아웃 해서 내 공에 레지를 쳐야 되겠죠. 세게 쳐야 돼요. 그쵸? 이런 건 세게 쳐야 돼. 왜? 내 공에 1족과 두께를 좀 쳐야 되기 때문에. 키스 항상 걸려있죠. 1족구 키스가 어떻게 나는 거죠? 여기서 1쿠션, 2쿠션, 3쿠션 내려오는 사이에 1족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내 공이 돌아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1족구를 안 내려가게끔 치는 게 좋아요. 손키스 선생님이 학구를 굉장히 잘 쳐요. 학구만 잘 쳐도 당구는 웬만큼 잘 칠 수가 있습니다. 학구만 잘 쳐도.
자, 오마오시를 오마오시 짧게 치는 거겠죠? 저렇게 희망의 몸을 많이 주문인 올린다는 것 별풍선 자체가 18개 땡큐 이 안을 쌉싸비우스 치기 위해서 많이 두께야 올린다는 재미있는 얘기죠. 거 찾아라. 자,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많이 꺾여야 돼요. 많이 꺾여야 돼. 아, 우라였어? 아, 그럼 야, 짧게 빠지네. 내 공이 클리오 날라다니면서 주님 키스가 빠지네.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우스 두끼 똑바로 하래 잔어 희망용이 똑바로 하래잖아, 희망형님이. 희망사장님께서. 두께 봐. 그 유명한 네가 두께비냐? 자, 비켜치기. 조금 비켜. 조금 비켜치기. 아이고, 저렇게 두께를 얇게 치는데 회전이 조금이라도 저렇게 들어가, 많이, 조금이라도, 조금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금만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여지없이 돌아 나갑니다. 자, 이 안으로 빼겠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앤드, 5 쿠션, 6 쿠션. 야. 방금 건 키스 안 나죠? 자, 3가락을 보고 있네요. 3가락을 봤어요. 자, 라인 보죠. 들어가는 라인이 여기 20이 떨어지면은 코너로 온다고 쳤을 때, 이렇게 약간 짧은 코너로 온다고 했을 때, 여기는 코너보다는 긴 라인으로 25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50 출발이네? 여기서 25 치면 되겠네? 헬리오트님 별풍선 100개 25, 땡큐 25 치면 되겠어. 쌉싸비우스 회전 다 주고. 그림이 아니면 안 맞네 해커 해설을 짱이다. 짧아. 20도 안 떨어져. 지금 20 떨어졌을까 말까? 지금 월요일, 화요일, 거의 뭐 수요일까지는 그림대로 잘 안 들어가죠? 감사합니다. 할리우드 회장님. 큰 설계 만. 자, 또 여기 들어온 라인? 30 라인 들어와야 돼요. 30 라인. 자, 55 출발, 30. 자, 회전력을 어떻게 살려서 어떻게 올지. 야. 이거 뭐왜 이렇게 살살 쳤어? 일단 맞으면 뭐 야, 진짜 아깝다 저렇게. 야, 저거를 라미를 떠서 들어가려고 그러네. 월화수목금 점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월화수목금 하루하루 갈수록 올라가. 빵꾸 주셨습니다. 와탕카 빵츄레이션 이건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예, 전주드림 당구님 어서 오세요. 무조건 먹어줘야 돼. 어우, 졸리다. 저렇게 치다가 안 굴러가는 경우를 좀몇번 봤죠. 야, 이거 더블? 야, 리버스로 회전을 주고, 멍. 이걸, 이 그림대로 가자면? 얍! 아. 자, 두께씨 차례입니다. 두께씨. 자, 둘다 들고 나가자. 헬리오트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우스 쪼갱 언니 잠녕어라고 해주세요 키읔 아. 키스 잘 빼고 코너 깊숙이 키스 잘 빼고 얍! 그렇지 빠졌습니다. 저라 95님 구독 얍!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씨. 아.
강준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PS10 이스탄불님 별풍선 18개 땡큐 쌉쌉이오스. 아, 아프리카 자꾸 유튜브로 오셨다고요? 예. 시발개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저 산발이 쓰는 이유는 미션이 걸렸어요. 미션. 산발이로 득점할 때마다 100개씩 받는 미션 걸려있는데 한 키로 성공을 못하네. 죽어있다. 오늘은 상금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어저께는 상금이 좀 세이브가 됐는데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세이브를 시켜놔야 돼요. 아, 1점당 300개야? 차. 근데 그거 못 친 거야? 두께비씩? 장난이요? 그 정도는 쳐야지. 자, 뒤에 거 키스 빼면서 내 공을. 그렇죠. 살짝 짧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얍! 아이고. 조단으로, 얍! 힘이 없네. 헬리오트님 별풍선 52개 땡큐 쌉쌉이오스. 좀 맞아야 될 듯 뚜끼씨. 그렇죠. 쪼갱아 뭐하니? 주리를 틀라고. 뚜끼씨 자리 오면 주리 좀 틀어. 안돼 벌칙 좀 당해야 돼. 자, 얇게. 얇게만 맞아있죠 앞뒷방으로. 야, 초단으로 될 수도 있는데. 야, 왜 이렇게 저렇게 지금 팔이 안 나가는 거예요. 본인도 저렇게 치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빗각으로 되어 있을 때, 우라를 치실 때, 그냥 큐가 오히려 많이 나가면은 저런 거는 쿠션에서 강하게 맞아서 내공이 짧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까지만, 얇은 두께로, 공까지만. 스윙이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자, 리버스로 치나?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에서 여기서 이렇게 빠질 것 같은 느낌? 얍. 아, 나이스! 지렸다, 덜더라. 모르겠어요, 서하빈님.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세요. 자, 5 쿠션. 짧은 건 아니겠죠? 2점. 자, 수리 가락구. 자, 여기 50, 60. 거기 떨어지면 되니? 60. 최소 60. 최소 60에서 맞아서 이렇게 봐야 돼. 내 출발점 한 65 정도 봐도 돼요. 이거는 생각보다 지금 각도 70을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75 출발인데 코너 깊숙이 치면 길지 않을까? 여기 뭐 추가요. 예, 안녕하세요. 자, 앞에 거 얇게만 치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얇게, 최대한 깊숙이,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아, 이러면 조금 짧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사 근처 당구장 다녀왔는데 요즘 수목금 저녁에는 손님들이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약간 손님이 좀 없을 때예요. 약간 당구장이. 근데 조금만 더 추워지면 당구장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안에 꽉꾸를 치는데 빵 치는데 1접구 두께를 너무 어떻게 두껍게 치면은 2접구하고 키스도 있고. 근데 뭐야? 당구장에 다 따뜻한 커피 먹으러 옵니다. 따뜻한 커피. 쌉싸비우스는 로마 시대 때
당구의 신의 이름입니다. 당구의 신. 로마 시대 당구의 신이 삽사비우스였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지 마세요. 아사라비아 동생이에요. 아사라비아 동생. 그런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았죠? 뭐 얘기하면 다 진짜인 줄 알았을 거예요. 쌉싸비요스 뭐. 근데 그럴듯 하잖아요. 쌉싸비요스. 무슨 그 신의 이름 같잖아. 아, 큰일 났네. 왜? 야, 잠깐만, 잠깐만. 야, 기술쌤이 121알로 돼 있어. 응? 121알이지. 121알이지. 어? 21알이야? 아니야, 말도 안 돼. 아, 그러네, 그러네. 어, 쏠쏠쏠쏠. 121알이죠? 응. 자, 순위 말씀해 드릴게요. 뭐. 야, 볼터도 다 썼어? 야, 일단 이거 한 큐 치는 거 보고 가자. 두께 봐. 진짜 뭐 또 짧어. 일로 와. 어, 야, 갑니다. 어, 가. 응징을 해버려. 자, 줄이 비틀기가 들어갑니다. 우리 쪼갱이 못 치면 응징을 받아야지. 야, 막 그냥 와. 아, 또 저 요령을 피우네 또. 아, 두께씨 또. 아, 아, 팔이 아파 줄이는 안 되고. 이거면 되겠지. 자, 순위 말씀해 드릴게요. 1등 덜덜이가 1등으로 올라와서. 와, 덜덜이 멋있다. 덜덜이 1등 137알. 2등 코미어 120알. 아니 기수 선생님이 2등 121알. 코미어가 120알로 3등. 그리고 독불 장군님이 107알로 4등. 그 다음에 에디 덕스님이 94알로 5등. 바티콜님이 80알로 6등. 두께씨가 74알로 7등. 전투보스님이 68알로 꼴등.